광주시 문성구 3층 3당 사전투표 비례대표 교표시 10장이 더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통계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잘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통계 시스템에서는 확인해 보면 다른 곳에서는 표가 줄었어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유령표 10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질문하신 전주시 완산구 3300 관내 시설표 비례대표 투표수가 투표용지 표보수보다 10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 10매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외 사전투표함에 이송용 봉투에 투입하여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알투표로 된 경우라든가 그리고 투표가 끝난 후 우리 대표 시연에서 보셨듯이 대표장은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표 과정에서 표가 앞에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던 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자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표가 모자라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산구를 보면 서신동 구투표 5투표지가 투표지 10매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투표지가 이쪽으로 잘못 분리된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대일 조충열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사항들을 확보를 했는데요. 제가 그 선거 계좌로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선거 1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지금 그날 당시 1시 56분이죠. 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아마 뒤로 밀어서 마지막으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취재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선거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1과장님의 설명이 아니고 이것은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비례 3003동 그 투표지하고 다른 지역의 표는 전혀 비례대표하고 비례대표가 있고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 크로스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죠? 그까지 확인하셨습니까 혹시요?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하기 전에도 벌써 제가 들었지만 이진석 선거기자님 들었지만 표하고 사라지표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표지를 직접 다 확인해보면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표지가 그 10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10표에 10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표가 많이 나왔는데 이 10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하려면 투표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로 추정되기를 그렇게 추정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표지를 전량을 지금 4,684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4,684매 전량을 확인해보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은 우리가 그 시연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이런 에러 실수가 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선거 계장은 확인도 많이 했고 지금 있을 수 없어서 저한테 곤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그 7시 그때 그 4월 16일 날 그 7시 몇 분에 이제 그 마감을 했는데 그때도 원인 파악도 못하고 그 선관위하고 전라북도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에 물어봤는데 그 원인 규명을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 249조를 명백히 위반한 거죠. 그러면 수사기관에 이 내용을 알려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투표지를 전량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연 어디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인 곳이 많이 있고 검 재검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를 개함하여 지금 위원장이 동의하는 투표지를 열어서 전량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모든 소송이 종료된다면 이 투표지를 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과 국가장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안동데일리 기자님께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에 관련된 이제 연결차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선거일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선거일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투표지가 공안부인 되어서 보관되고 있고요. 뭐 소송기간은 지났지만은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가 그 투표지를 열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삼천삼동에 지금 침례가 많고 개표상황 자료, 지금 현재 개표상황 때여가지고 집계된 자료를 보면은 지금 서신동 제구투에서 열매가 부족합니다. 안내사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그걸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완산구 관리기장님께서 그러니까 선거 담당 계장님께서 뭐 이제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시연하면서 개표장이 어떤 저희가 이제 시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기장님께서는 뭐 정확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선거 유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섞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표지를 열어봐서 그 비례대표 그 투표지에 승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면은 그런 상황들이 규명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016년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마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주시 수동면 그 당시에도 비례대표 투표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표를 했는데 본표 100%가 나왔다. 근데 이제 그 개표 실수로 나중에 원인이 규명이 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대에서 정확하게 재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되어 있는 특정 정당의 투표지를 그 부분을 바로 그냥 개표 상황표로 작성하면서 그걸 다시 돌려버려가지고 작성하면서 그 투표구에서 비례대표 특정 정당의 전체가 다 투표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그 투표지를 열어서 확인해 본 결과 차후에 의해서 원인이 규명이 됐습니다. 그런 실수가 발생을 했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일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투표지를 봐서 열어봐서 그걸 확인하면은 지금 오늘 제기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원인 규명이 될 겁니다. 근데 선거 계장님은 그 바쁜 개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못하시고 자기 기억에 의존하셔서 아마 답변을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하고 당시 선거계장님이 모든 개표 상황 이루어지는 모든 투표를 분이 다 관리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 역할들이 분할이 되어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존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투표지를 열어서 확인하면 거기 규명이 될 겁니다. 전체 투표한 수와 개표를 하는데 섞여가지고 어디에선 마이너스 침해가 발생을 했고 그거는 기본수 관련 침해였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체 집계된 숫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 3천 이상 많은 곳이 37군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아까 저희 선거유과장이 시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선거인이 투표함에 제대로 투입을 안 해서 발생하는 경우들 이런 게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한 거를 저희는 개표 상황표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의 기록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선거에 대해서 표현을 정확히 집계해가지고 당정의 결정, 지금 절차들을 진행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